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이 혈관 질환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뇌졸중을 좀 예방하고 심근경색증도 예방하고 건강한 혈관을 가지려면 바로 이곳에 힘을 길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곳의 힘, 바로 어느 곳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나기의 힘입니다. 바로 이 악력입니다. 꽉 쥐는 힘이죠. 이 힘이 높을수록, 악력이 높을수록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와 함께 악력을 기르는 꿀팁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의 악력 얼마나 센가요? 사실 악력을 집에서 측정하기 좀 어렵죠. 악력 측정기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꽉 힘을 주면서 측정을 하게 되면 그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30대에 가장 최대치 악력을 가진다고 하죠. 남성 평균을 보니까 30대에 약 44kg 정도의 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여성인 경우는 약 26kg 정도의 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악력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감소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감소를 많이 할수록 혈관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그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연구 말씀을 드리면요. 캐나다 연구인데요. 17개국에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요. 악력을 측정하고 나서 4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악력이 약해질수록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 같은 그런 병들이 잘 생기고 그로 인해서 조기 사망 위험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악력이 5kg 정도 감소하면요, 사망 위험률이 16%까지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는요, 미국 보스턴 의료센터에서 한 연구인데요. 2,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이 악력과 또 걷는 속도 등을 측정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요, 65세 이상에서 악력이 높은 사람이 악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뇌졸중 위험률을 자그마치 42%까지 감소시켰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 악력이 강한 사람들이 혈관 건강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연구는 국내 연구진이 한 연구 자료인데요. 단국대학교 가정의학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8,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악력과 당뇨병 발생 위험률을 비교해봤는데요. 해보니까 악력이 하위 25% 정도 되는 분들, 악력이 낮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당뇨병 유병률이 18.5% 정도 나왔는데요. 이 18.5%는 국내 평균 당뇨 유병률에 비하면 2배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악력이 하위 25%인 사람들은요, 그보다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당뇨병에 걸릴 위험률이 3배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력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악력을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근육의 힘을 얘기하고요. 근육의 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의 힘이 강할수록 혈관 건강에 훨씬 더 잘 안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악력을 그릴 수 있을까요? 물론 운동이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 아시는 것, 악력기라고 했죠. 이렇게 꽉 쥐는 운동, 이런 운동을 하셔도 좋고요. 또 그 이외에도 그냥 악력기가 없더라도요, 손을 꽉 말아주면서 이렇게 힘을 꾹 주는 운동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좀 특별한 꿀팁을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겁니다. 국내 의료진이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수면과 악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해봤더니요, 수면을 7시간에서 8시간까지 충분하게 주무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악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나오는 바로 성장 호르몬 덕분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이 성장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력도 더 강해지고 그와 함께 근육량도 함께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을 잘 주무시는 것도 근력을 기르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건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소나기 힘, 악력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악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혈관이 더 건강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근력 많이 기르시고요. 더 건강한 혈관 유지하시면서 건강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